사실 오늘 개봉 첫 주말인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시고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 사바 감독 역의 장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주말 첫 주말에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고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사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장애인 쪽으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게 보시고 참 그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나한영 맡은 박정민입니다. 저희 영화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영화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또 쓸쓸해하고 또 슬퍼하는 또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 이제 CGV 어플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실관람평이라고 있어요. 그 영화 이렇게 클릭하시면 거기 이렇게 골든 에그라고 해서 달걀 모양 평점 주는 게 있는데 곧 깨뜨리지 마시고 잘 보존하시고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평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장재현 감독님의 또 다른 좋은 영화를 또 곧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꽉꽉 채워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바에서 고요셉 역을 맡은 이다윗입니다. 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역시 영화는 IMAX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정말 재밌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그 샵 사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바에서 금화 역을 맡은 이재인입니다. 아, 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화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첫 주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그렇게 뭐 어렵고 이렇게 심오한 영화 아닙니다. 장르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이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아사무사하게 만든 게 초반부에 좀 있지만은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영화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시는 데 충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정재 선배님이 저 선물을 준비했어요. 추첨해서. 네. 아. A8. A8 B20. 아. J15. 네, 나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굿즈 준비했거든요. 배우분들 감독님 직접 나눠드릴게요. 감독님! 제15번 어느 분이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